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적어도 IMF 이전, 그때는 식당만 차리면 무조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창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식당을 차리는 게 당시만 해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프랜차이즈가 난무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각 파트마다 창업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창업을 했어야 했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동네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TV나 신문에 나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나, 인테리어비는 얼마나 들었나, 화구는 어디께 줬나, 이렇게 다 일일이 발품을 팔았어야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당시에 전수 창업을 해주던 사람들이 떼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급과 수요의 법칙, 네 맞아요, 공급자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5천만원짜리 전수 창업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공급이 넘치죠. 전수 창업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3천만원 받는다고 하면, 글쎄요, 요즘에는 이 사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최근 전수 창업은 거의 마케팅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누구께 맛있고 누구께 전통이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혹할 수 있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가 전수 창업가에도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수를 받는 사람이 고르는 거죠. 예전처럼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허드렛 일 하면서 10년도 좋으니까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한때는 끝발날리던 식당들이 이제는 허덕이면서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은 우스웠던 시절, 믿지 못하시겠지만 장사만 하면 돈을 잘 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월 몇천만 원씩 수익을 냈던 식당들이 요즘에는 파리가 날리거나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벌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사람과 변화 때문인데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우국밥집,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정식집,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칼국수집. 90년대 TV나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이 가게들이 왜 자취를 감췄을까요? 네, 바로 사람과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수익률이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엊그제 한 구독자분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메뉴를 2만원을 받고 계신데 아무래도 남는 것도 없고 23,000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답변은 뭐였는 줄 아세요? 전 25,000원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맞아요, 쉽게 말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사안을 다 들었고 실제 그분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으며, 실질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25,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2만원을 받으면서 계속 끙끙 앓으면서 장사를 하실지, 아니면 과감하게 25,000원으로 가격을 올리고 기타 부수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손님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지는 이제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게는 실제 월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났던 곳이에요. 물론 정확한 수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기업 차장급 월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던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본인들을 따라하는 경쟁점이 생기고 본인들의 컨셉을 그대로 베낀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원조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언론에 나온 뒤로는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익률 급감, 거기다가 더해서 사람을 못 구하는 문제까지. 이 믿을만한 사람을요. 오래전 지역 신문사에서 어떠한 의뢰를 받아서 식당 경력 30년 이상이신 고수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름 식당으로 돈도 잘 버셨고 TV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여러가지 묻고 답하고 그랬었는데, 그분 역시 옛날과 지금의 식당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라도 장사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도 말이죠. 지금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식당이야 사람 안 구해지면 가족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꾸려가는데, 큰 식당으로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확장했다가는 사람 때문에 나가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믿을만한 직원 구하는 거, 이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김 사장 사람 써서 가게 돌리고 넌 또 다른 가게 해야지 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이건 식당 안 해본 사람들이 내뱉는 것밖에 안 돼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하죠. 식당에서의 레버리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식으로 월 1천만원 버는 방법 알려준다, 이 펀드 들면 2년 뒤에 30%의 수익률 보장한다, 이런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게 사실이라면 주식을 본인이 하고 펀드도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융통 못해서 못한다고요? 아니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하면 돈 번다 차려라 하는데 그럼 본사에서 돈 투자해서 차리면 되는 거예요. 오토로 돌리면서 말이죠. 직영점만 쫙쫙 늘려서 돈 벌면 되는데 왜 가맹점 모집을 할까요? 네,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로열티나 물류 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 직영점 운영을 몇 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직영점을 계속 늘렸었지만 결국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고 일반 개인에게 양도를 했었죠. 지금은 경영난 때문에 신규 가맹점은 안 받고 있지만 말이에요. 프랜차이즈의 경우라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 옆 가게만 가봐도 알 수 있죠. 점심때는 어머님, 아버님 다 나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 써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만 딱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발전과 변화라는 것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서 둘 다 못하는 거죠. 변화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식당을 하나 하다가 너무 잘 돼서 확장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잘 돼서 또 하나 하고 이렇게 계속 직영점을 늘리는 걸까요? 뭐 변화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돈과 노력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혹시 탑 항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항공권 판매 1위였지만 2018년도에 부도를 맞으면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탑 항공이 결정적으로 폐업하게 된 이유도 바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항공권 발매가 주된 수익원이었는데 언제나 그랬듯 1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변화에 너무 뒤처지게 된 거죠. 익스피디아, 인터파크 이런 곳에서는 탑 항공보다 항공권을 더 싸게 팔았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항공권을 더 싸게 팔 수 있었을까요? 네, 방법은 단순했어요. 마진 없이 파는 것. 하지만 유입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수익 창출을 했던 거죠. 오래전 잘 나가던 식당들은 변화를 맞이하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직영점을 늘렸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주변에 더 싸고 더 맛있게 하는 집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요즘은 전수창업도 마케팅 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온라인으로도 음식을 팔면서 창업 관련 강의도 나가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운영하면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자영업자 유튜브 마케팅 교육을 해봐서 아는데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변화에 맞서는 사장님들인 거예요. 부수입이 주수입을 넘어서는 분들도 물론 생겨났고요. 뭐 이런 걸 다 하진 못하더라도 이 중 하나라도 한번 배워본다 어떨까요? 아니 배운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을 좀 더 노출시키면서 변화를 줘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은 신선 메뉴라 온라인 판매가 안 돼. 나는 SNS 할 줄 몰라. 그냥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돈 더 벌고 싶지 않아가 아니에요. 더 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장사에서 발전을 하면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사는 사업의 밑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그런데 전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장사에서 발전을 하면 사업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발전하려면 장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 장사는 사업의 밑이 아니라 서로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장사하면 소꿉장난이고 사업하면 큰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념이라도 조금 바꾼다면 변화를 주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수십 년 전 그 가게들처럼 장사가 잘 된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변화에 맞게 조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아 그때 이런 걸 좀 해뒀더라면 장사 잘 될 때 내 커리어를, 내 가게를 좀 더 노출시켰더라면 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제가 50대, 60대 선배님들을 만나면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선배님이 지금 제 나이라면 뭘 좀 더 해놓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는 책에서도 강연에서도 철학자에게서도 듣지 못하는 아주 현실적인 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장사 선배님들이라면 더더욱 귀감이 되는 말들이 말이죠. 한때 끝발날리던 식당에서 허덕이지 않으려면 무언가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작은 게 모여서 큰 걸 이룬다는 명언도 매일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듯이 말이에요. 오늘도 장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울림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